네, 오늘장에서는 하락하는 종목이 더 많이 적기는 합니다만 이 안에서 빠지는 종목도 왜 빠지는지 좀 분석을 해봐야겠죠. 세 가지 종목 꼽아볼 텐데 첫 번째 뭐부터 볼까요? 오늘 첫 번째 종목은 DYD인가요? 네. 예, 예, DYD. 네, DYD 종목 어제 또 하한가를 기록했던 종목인데 오늘도 또 많이 빠져요. 예. 글쎄요, 오늘 같은 경우 오늘 뭐 거의 다 상승했잖아요. 그러니까요. 하락한 종목이 없을 정도로. 근데 뭐 코스피 같은 경우는 뭐 850개 종목이 오르고 60개 종목이 좀 빠지는 것 같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1,400개 종목이 좀 올라가는데도 예. 불구하고 오늘 빠지는 종목 이거 계속 투자해야 되는 건가 오늘 같은 날에 아무래도 올라갔다가 계속 상승 중에 있는 종목들이 뭐 일시적으로 조정을 받으면서 빠진다 그러면은 이해를 하겠는데 빠지던 종목이 오늘 같은 날도 빠진다 조금 불안한 것 같아요. 일단 DYD 같은 거 보면은. 이 종목이 지금 그 내용은 그거예요. 삼부토건 관련해갖고 삼부토건을 아마 인수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삼부토건이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참여한다. 예. 그래서 거기에 컨소시엄을 한다. 이러면서 지금 상승을 기종을 했는데 상대적으로 주가가 빠질 때 별개로 이게 올라갔거든요. 올라갔다가 이제 재료가 실질적으로 나오고 뉴스 되니까 예. 이제 좀 빠지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어제 하한가에서 거래가 폭증됐고 오늘 시초가 하락을 하다가 약간 좀 회복을 했는데 그렇게 강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종목 계속 이겨낼 수 있을까 좀 걱정은 돼요. 왜냐하면 기존에 많이 빠진 것이 아니고 이 회사가 그 수입 브랜드 화장품 유통사예요. 원래는 예, 예. 근데 이제 4월달에 건설업 면허를 좀 취득을 하면서 삼부통원하고 아마 합병을 하기 위해 인수를 하기 위해서 아마 그런 데 내용을 담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삼부토건의 대주주는 휴림 로봇이 좀 돌고 돌았는데 휴림 로봇 대주주가 지금 10.5% 있는데 거기 대주 지분 합쳐서 25%를 아마 인수를 하고 인수 중도금을 지급을 완료를 했어요. 아마 네. 인수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재료가 이제 좀 소멸됐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들이 실제적으로 지금 많이 오르진 않아서 좀 올랐다가 다시 뭐 시장이 꺾이면서 같이 조정을 받았는데 향후에 만약에 이제 전쟁이 웬만큼 종료가 되고 재건 사업이 활발하게 된다면은 아마 테마주로 상당히 각광을 받을 것 같아요. 워낙 많이 빠져 있기 때문에 예. 그런 쪽에 좀 관심을 갖는데 거기와 삼부통원 연계됐다 생각했는데 삼부통원은 어제 상한가 치고 오늘도 좀 그렇게 안 빠지고 약간 좀 올라가고 있는 게 예. 삼부통원은 실적이 일단 뒷받침이 돼요. 그리고 이제 어떤 향후에 어떤 재료도 좀 충분히 갖고 있다는 거 그런 쪽에서 상당히 관심 있게 보는데 상대적으로 DYD 같은 경우는 실적이 좀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어떤 그런 특별한 재료가 없을 때 실제적으로 이 회사의 내재 가치가 어느 정도 따졌을 때는 조금 좀 어렵겠다. 당장은 보이는 예, 게 좀 그렇다 생각이 되는데 작년 영업이익이 적자예요. 94억인데 그 전에도 85억 적자를 냈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적자가 지속되는데 올해 1분기에 8억도 적자를 냈어요. 그러니까 올해는 아무래도 작년보다는 좀 적자 규모는 축소되겠지만은 적자를 벗어나지는 못할 것 같다라는 쪽. 왜냐하면 이게 주력 업무가 화장품이기 때문에 네. 화장품 내용이 아직 풀리질 않고 있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뭐 코로나가 끝나서 이제 엔데믹이 되고 우크라이나 사태가 끝나고 해도 또 중국 문제예요. 왜냐면 화장품은 대부분 중국하고 연결돼 있기 때문에 상당히 산 넘고 산이다 그런 쪽에서는 실적도 별로 좋지 않다 그러면은 아무래도 힘들지 않겠느냐 해서 현재로서는 제 개인적으로는 그냥 올라갈 때 장중에 올라갈 때 좀 빠져나오는 게 어떨까 생각이 되고 손절가는 전 저점이 한 1,900원 정도로 설정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어제장에서는 뭐 이슈 나오면 상부통원은 상한가를 가고 DYD는 또 하한가를 가는 이제 반대되는 그런 흐름들이 나타났는데 DYD 관련해서 지금 시점에서는 좀 받쳐줄 수 있는 힘이 없다. 좀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어쨌든 손절라인 잡아주셨습니다. 1,900원으로 제시해드려볼게요. 자, 계속해서 두 번째 종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현대사료가 올라왔습니다. 뭐 거래 재개되고 나서 그렇게 급등을 하더니 오늘은 또다시 조정이 나오고요. 예. 현대사료, 뭐 재료는 참, 예. 예, 액면 분할이죠. 액면 분할인데
이게 500원짜리가 이제 100원으로 액면이 분할이 됐어요. 그래서 거의 한 2주 동안 거래를 못 하다가 이제 실제적으로 거래가 되니까 이제 참았던 이제 매수세들이 폭발을 하고 그제 이제 상한가를 갔다가 어제는 또 올라갔다 쭉 밀려버렸어요. 예. 오늘 또 조정을 좀 받고 있는데 상당히 좀 궁금할 것 같아요. 이게 계속 올라갈 수 있을지 내려갈지. 그러니까 재료는 이미 끝났다고 보고 예. 뭐 재료라기보다는 그전에 자원 관련 테마로 해서 우크라이나 관련해서 이제 자원 곡물 사료 이런 테마가 엮였죠. 근데 실제적으로 쉬는 동안에 지수는 상당히 많이 빠졌어요. 근데 곡물 사료 관련주들은 그렇게 빠지진 않은 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더 오를 수 있었는데 쉬는 동안에 오르지 못했다는 게 그제 상한가의 이제 그 작용이었고 예. 어제는 좀 많이 오르지 않았어 장이 이런데 그러면서 어제는 올라갔다가 확 밀렸고 오늘은 시장이 좋은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올라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아무래도 뭔가 좀 비교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료주들이 사료 이름 갖고 난 게 딱 두 종목밖에 없어요. 한일 사료하고 이제 현대 사료인데 예. 한일 사료는 액면가가 500원이에요. 한일 사료가 시총이 3,700억이고 지금 현대 사료가 시총이 1조 2천억이고 3배가 넘어요. 근데 실적을 보면은 한일 사료는 매출액이 지난해 3,558억을 냈고 영업이익을 136억이나 냈는데 예. 상대적으로 현대 사료는 그거의 한 3분의 1, 1,100억 수출하고 12억 정도 수익을 냈어요. 근데 그것도 그 전에 비해서는 흑자로 전환한 내용이에요. 예. 근데 올해 같은 게 1분기 보면은 한일 사료 같은 경우는 이제 3억으로 적자로 돌아섰는데 현대 사료는 16억 흑자를 냈으니까 작년에 12억 4분기까지 온기가 12억인데 오늘 1분기에만 16억 흑자를 냈어 상당히 예. 큰 폭이지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많다고 생각이 드는데 글쎄요 상대적으로 한일 사료에 비해서 좀 많이 평가된 거 아닌가 생각이 돼요. 이게 우크라이나 사태 이전에 보통 가격이 한일 사료가 한 3천 원 정도에서 예. 급등을 해서 14,000 원까지 올라갔거든요. 다섯 배가 올라갔어요. 근데 현대 사료 같은 경우는 4천 원에서 3만 원까지 올라갔어요. 거의 일곱 배가 올라갔다가 액면 분할하면서 거의 네. 지금 현재가 36,000원, 35,500원이죠. 이거를 500원으로 환원하면 거의 18만 원대예요. 그렇다면은 현대 그 한일 사료에 비해서 뭐 실적은 이제 좋아지는 쪽으로 나오긴 하고 예. 하지만 기존에 한일 사료가 좀 큰 등치가 커서 좀 움직임이 덜하겠지만은 전체적으로 봐서 시총을 비교해 본다면은 영업 이익 대비해서 시총이 너무 좀 많다라는 생각이 없지 않아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은 지금 한일 사료도 좀 약세를 보이거든요. 그렇다면 현대 사료가 현재 상가 갔다가 올라갔다 빠지고 오늘 조정을 받는데 계속 버틸 수 있겠냐로 어제 오늘 거래량이 상당히 많거든요. 근데 계속 음봉 나타내요. 그렇다면 이걸 뚫고 가야 되는데 현재 이쪽으로 다 수급이 몰리겠느냐?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늘 같은 경우 시장 자체가 살아나면서 저가주들, 그러니까 바닥에 거의 예. 신저가들 종목이 다 올라갔거든요. 이거는 실적 내용 관계없어요. 그냥 올라가는 거예요. 예, 그냥 매수가 들어가서 예. 이럴 때 못 먹으면 언제 먹어 하고 다 들어오는 거거든요. 예. 그런데 이런 쪽에서 이만큼 올라간 주식이 또 손이 갈까? 약간 좀 의문스러워서 저 개인적으로라면은 아무래도 어제 오늘 빠졌으니까 월요일 되면 조금 올라갈 수는 있겠다 싶은데 올라갈 때는 좀 빠져나오는 게 아무래도 차익 매물의 욕구가 많을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물린 사람이 어제 오늘 아니면 없거든요. 맞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쪽에서는 좀 고심을 해봐야 되겠다 해서 저 개인적으로는 손절가는 21평선 올라오는 3만 원으로 잡고 올라올 때는 일단은 빠져나오는 게 맞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뭐 말씀하신 것처럼 뭐 현대사료 같은 경우는 3,500원 정도였는데 이게 중간에 한 5연상 갔다가 하루씩 또 6, 7연상까지도 올라갔던 종목 아닙니까? 엄청나게 예, 올라갔어요. 엄청나게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많이 올라와 있다 좀 이렇게 보시는 것 같네요. 오늘 8%까지 좀 낙폭 기록을 하고 있고요. 35,500원의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흐름 체크하시면서 손절 라인 3만 원으로 제시해 드려보도록 할게요. 계속해서 마지막 종목 체크합니다. 네, 녹십자 MS입니다. 뭐 최근의 상황을 보면 변동폭
종목이 워낙 또 있어서 이 종목도. 이 종목도 이게 원숭이 두창 관련이에요. 지금 원숭이 두창 관련해 갖고 종목들이 나오는데 실제적으로 오르는 종목은 하나밖에 없어요. 미커바이옴이든가요. 예. 그 종목밖에 없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 원숭이 두창하고 관계가 관련도 없는 종목이에요. 회사에서 나 이런 거 원숭이 두창하고 우리 회사는 관계가 없다라고 공식까지는 안 했지만 이제 무관하다고 보도를 했어요. 예. 했는데도 불구하고 올라가다가 이제 조정을 받았, 그러니까 많이 올라갔다가 그런 발표가 나면서 조정을 받았죠. 받았다가 갑자기 또 이렇게 그 뭐 조두도 아니고 까먹었나요? 그저께 보니까 또 급하게 또 올라갔어요. 그래서 야, 이 회사가 그냥 뭐 내용과 관계없이 그냥 뭐 그런 테마만 움직이면은 이게 테마였었구나라는 것도 모르고 그냥 막 올라가는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올라가는데 하여튼 내용은 그래요. 회사에서는 하여튼 무관하다고 입장을 밝혀놨어요. 네, 그래서 관련주들이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대장들 미코바이오메드 외에는 뭐 HK이노엔이나 현대바이오, 차백신연구소 이런 것 정도는 계속 종목들이 빠지기 지금 하향 추세거든요. 네. 그래서 왜냐하면 면수기두창이 진짜 뭐 지금 우리는 지금 얘기가 코로나처럼, 그러니까 바이러스처럼 계속 갈 수 있겠냐, 확장성이 있겠느냐, 어떤 그 위험도가 어느 정도냐 아직 모르거든요. 그래서 또 백신을 맞는 것도 백신을 아직 뭐 맞겠다고 하는 얘기도 없고 또 위험하다고 하니까 어떤 새로운 신종 바이러스가 좀 침투됐는데 아마 이 정도 우리가 1년 이내에 바이러스부터 바이러스 백신 만드는데 10년 걸렸는데 1년에 만들었잖아요. 예. 이 정도라면은 충분히 우리가 해낼 수 있다는 어떤 자신감이 아닐까? 뭐 그런 쪽에서 약간 크게 보지는 않는다, 좀 관심을 갖고 있다라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바이오주 중에서 상대적으로 덜 빠졌어요. 전체적으로 바이오를 원수장 제외하면은. 그래서 그런 쪽에서는 이게 이제 체외 진단 시약 그런 쪽에 주로 하기 때문에 바이오주로 포함된다면 바이오주 빠질 때 대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덜 빠진 면이 없지 않다. 그렇다면은 어떤 재료가 소멸됐다. 그렇다면은 좀 이제 하락하는 쪽이 아니겠느냐 생각이 드는데 실적 같은 경우도 작년에 적자로 전환돼서 200억 정도 적자가 났는데 거의 4분기에 다 적자가 났어요. 그래서 왜 4분기에 갑자기 적자가 됐을까? 뭔가 털어내는 거 아닌가라는 의구심도 들 정도로 1, 2, 3분기에는 버티다가 4분기에 200억 적자가 온기 적자로 왔거든요. 그래서 그 전에는 42억 흑자였는데 올해 1분기에 지금 30억 흑자로 났어요. 왜냐하면 작년에 적자원은 4분기 적자 심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기저효과로 좀 올라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실적이 어느 정도 되는지 이 종목은 좀 살펴봐야 계속 두고 봐야 되겠다. 왜냐하면 대주주 녹십자인데 녹십자는 계속적으로 좀 하향이거든요. 하향인데 이 회사가 체외 진단 시약 하나 가지고 버텨내기가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이어서 그런 쪽에서는 좀 약간 좀 의구심은 드는데 올라갔다 조정을 받고 오늘 또 양봉은 또 만들어놨어요. 꼬리 달고 아니면 62평선, 20주평선 딱 맞으면서 기술적으로 차트가 반등을 했거든요. 이게 강하게 반등할 수 있을지는 좀 지켜봐야 되는데 만약에 조금 오른다면은 제 같은 개인적으로는 좀 빠져나오는 게 맞겠다 생각이 들고 손절가는 매물대 하단벽에 한 7,500원까지 그 이하로 내려간다면 매물에 힘을 못 쓸 것 같다 생각도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워낙 지금 시장이 뭐 테마성으로 움직이는 게 많다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관련이 없음에도 좀 그렇게 투자처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이런 걸 리스크 관리를 꼭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투자 주의사항까지 좀 얘기를 해주셨고요. 녹십자 MS 역시나 손절라인 잡아주셨네요. 7,500원으로 드려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